돈을 누가 대고 이게 소위 말한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 것이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국민 세금으로 결국은 받쳐주는 이런 구조가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추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진수린 전문가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법안 제정의 필요성 또는 우려되는 부분 등등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 경제가 어렵고 또 사회에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관련해서 여러 대안 중에 아마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갖고 또 법제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좀 궁금한 것부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말씀하시는 그 영역, 소위 말하는 시장 경제를 좀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영역에 관해서 그런 기재, 자립, 자조의 기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또 공동체 정신을 우리 좀 더 모으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 개별 법에도 사회적 기업이 관련된 법이 있고 협동조합법이 있고 자활기업이 있고 말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이 총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2만 몇천 개 된다고 하는데 이 대부분이 보면은 이 협동조합이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대부분이고 사회적 기업이 뭐 2,400개 등등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법에서 어떻게 보면 개별 법도 보면은 특성이 다 다른 여기 보면은 뭐 신협, 새마을금고, 뭐 농협동조합 포함해서 사회적 기업 다 있는 이런 거를 통합하는 하나의 기본법을 만들자 하는데 성격이 다 다르고 탄생 배경도 다르고 운영하는 원리도 다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다 다른데 이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묶는 이런 기본법이 가능하냐 과연 그 기본법이 그들을 통합해 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 개별 기본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개별 기본법에 관해서는 정리하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법적으로 다 정리를 하면서 여기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이냐에 관한 질문이 있고 또 개별 법에서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뭐 인용 말씀하시니까 그 용어를 쓰면은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특성에 수없이 많은 지금 법이 오랜 역사를 갖고 지금 집행되고 있는데 필요하면은 그 개별 법에서 거기에서 일부 필요한 보완 사항이 있으면은 그렇게 접근해도 될 텐데 이거를 전체 망라해서 한 부처, 한 조직, 한 계획 체계 내에서 전체를 통합하면서 또 개별의 문제를 치유하겠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하며 실제로 그게 효율적인가 여기에 관한 의문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이 또 과연 이게 이런 체제가 이게 보면은 전부 개별의 이제 수익 구조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자금이 좀 투입되고 지원을 해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에 급기야 사회적 금융 기관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돈을 누가 대고 여기를 어떻게 이게 소위 말한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 것이냐. 이익과 관련해서도 재정 당국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한 적이 있다. 결국은 이게 공공부문의 세금으로 받쳐주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자칫 비효율적이고 저생산적인 이런 영역을 하나 창출을 시키고 확대를 시키고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국민 세금으로 결국은 받쳐주는 이런 구조가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불식시켜 나갈 것이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주시고요. 결국은 협동, 자조, 자립, 자활, 기치는 이런데 결국은 자조, 자립, 자활을 결국은 한쪽에서 공공부문이 그것도 재정이 받쳐주는 구조로 끊임없이 감에 따라서 오히려 이들의 자발적인 자조, 자립의 이 정신을, 이 기재를 오히려 더 해치는 이런 걸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부분에 관해서는 결국은 필요하다면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에 과연 문제점이 과연 뭐냐. 이 문제가 그 자체에 원래 생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 이걸 보완 치유하는 것이 이렇게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창출하고 여기에 전체를 통합하는 하나의 통합 기본법이 탄생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또 다른 커다란 우려를 낳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잘못되면은 이걸 받쳐주는 것이 전부 국민 부담으로 귀착될 우려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과연 이 단일법에 관해서 창출이 될 수 있겠느냐의 입법적인 입법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과연 이것이 지적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 치유해 낼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권재열 교수님부터 혹시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고견이 있으시면은 들려주면은 저희들이 좋은 참고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주 의원님의 생각에 거의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 이제 저는 이제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게 되면 아까 전에 그 김재국 교수님이나 다른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행동에 대한 지침으로서는 역할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그거 말고도 보면 이제 어떤 개방적인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조직 형태가 나올 경우에 법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는 그런 점을 보면 되면 이 어떤 기본법으로서 몇 개 조문을 두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조문이 9개입니다. 그다음에 퀘벡은 조문이 17개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 많고요. 그리고 스페인법이나 퀘벡의 경우는 주로 내용이 뭐냐게 되면 사회적 경제도 괜찮다. 의미 있는 사회적 경제이다. 거기에 대해 우리는 관심이 있다. 이 정도로 선언을 할 뿐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다른 법률을 우선한데 이런 식의 어떤 규정을 두면서 법률적인 충돌을 야기하려고 하진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말씀하시죠. 네, 저도 그 권재열 교수님 생각하고 비슷한데요. 기본법에서 구체화된 각각의 이제 개별 규정 성격 이런 거를 두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협동조합법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든가 또 기타 법률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옥상옥 같은 법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 그대로 사회적 경제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의 법률의 성격을 갖고 우리 정부나 국가가 이런 걸 앞으로 시장경제 오남용이나 또는 실패의 부분을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이런 측면의 입법이 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가재정의 투입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이제 경제학적으로 가장 이제 저는 헌법의 자기 책임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 책임의 원칙에 의해 자기가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를 했을 때 당연히 국가나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전적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자기 책임이라 자기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해서 처음부터 편한 비단길을 걷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이나 경영공시도 감사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화된 형태로 개별법에서도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두 분의 법학자께서도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찬성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 역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3만여 개에 이르도록 이제 실체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주민등록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나 법적인 이제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지금 어려움이 있고요. 왜 그러면 개별법이 많은데도 기본법이 필요하냐. 사실은 제가 그 개별법들 만드는 그 과정에도 함께 참여도 하고 계속 지켜봤는데 사실 기본법이 처음 얘기가 된 것이 2014년 19대 국회 때 이미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비유를 하자면 지금 ESG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최근에 열풍을 일지만
구미 선진 국가들은 2005년부터 약 15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것들을 만들어온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 논의를 위해서 14년부터 지금 한 7년 가까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동안 개별법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조직 형태가 만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의 법 제정의 기본적인 이름을 분명히 하고 범위를 정의를 하고 또 추진 체계를 갖추는 것은 현장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 있어서나 이를 지원하는 행정 조직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이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일자리 정책의 여러 가지 효과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정 일자리만 해도 적게는 13조고 17조 이렇게 되는 게 이미 10여 년이 지난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단기 일자리 양산 위에 어떤 효과가 있냐고 주로 입법부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바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제가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저도 짧게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논의됐던 초기 시작은 개별적인 성장 과정 경로에 따라 다 다르게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로컬푸드, 환경 문제, 일자리 문제 등등 이런 거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주체들을 쭉 보니 비슷한 목적과 비슷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들이 보다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라고 해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올라왔다는 취지에 대한 것들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모범 역할을 통해서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 계속 이런 개별법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운영 원리, 작동 원리, 제도적인 기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흡수되고 포용되기 위해서도 훨씬 효과적인 법으로서 한번 검토가 충분히 될 만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정부 지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법에서 조금 무리할 정도로 회계장부라든지 뭐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보다 더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현장에 두고 있고 그래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사회적 가치 평가를 명확하게 받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증명해내는 것들을 현장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취지의 우려 지점들을 현장이 충분하게 무게감 있게 이미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추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